반대쌤입니다. 안녕. 오늘은 제가 짜라란 메이플빵 한번 준비해봤어요. 저희 아빠가 편의점에 갔다가 이렇게 사다 주셨어요. 아빠 메이플빵 사면은 바구니 찍을 때 레벨업 소리 난다는데 그거 좀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아빠가 찍어줬습니다. 한번 보시죠. 두 개가 저번에 쇼츠에서 뽑았던 띠부띠부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끼 달팽이 닮았다고 해가지고 닮았나요? 첫 번째는 고래정령의 페스츄리부터 먹어볼게요. 초코가 허접하게 뿌려져 있어요. 면을 잘라봤는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위에만 이렇게 뿌려져 있는 빵이에요. 편의점에서 파는 페스츄리 빵은 위에 이렇게 하얀색만 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럼 첫 번째 띠부띠부실. 하나, 둘, 셋! 스노우맨! 눈이 스키를 타고 다니는 애예요. 스키스키. 스키스키. 두 번째 페스츄리 빵. 두 번째는 과연? 하나, 둘, 셋! 오! 예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게 나오냐? 너무 귀엽다. 두 번째는? 주황버섯의 팬케이크. 예전에 그 도라이몽 빵으로 좀 유명하지 않았네. 주황버섯이 그려져 있어요. 안에는 이렇게 시럽이 들어있습니다. 흑당 시나몬향 메이플향 이런 느낌? 냄새에 비해 그렇게 맛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띠부띠부실. 하나, 둘, 셋! 오! 리본데즈가 나왔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너무 많이 봐가지고 얘는 진짜 거의 필수로 잡아야 됐던 그 리본데즈. 이것 때문에 고깃집 가면은 이게 항상 걸려있었잖아요, 어렸을 때. 그럼 두 번째 이것도 같이 뜯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 뿔버섯이 나왔습니다. 아빠가 잘 골라왔네. 거의 진짜 메이플에 식초 같은 애들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뿔버섯. 너무 귀여워. 메이플은 좀 더 귀여운 캐릭터들만 나오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빵은 짠! 슬라임의 땅콩 크림 소보로. 이거는 쇼츠로도 소개를 드렸던 빵입니다. 기름에 띠부띠부실이 쩔어있어요. 안에는 땅콩 크림이 요만큼만 들어있어요. 크림을 약간 이렇게 펼쳐놨으면 좋았을 텐데 땅콩 맛이 많이 나는 그런 소보로빵. 개인적으로 저는 포크통빵이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섯 번째 띠부띠부실. 하나, 둘, 셋! 요괴선사입니다. 요괴선사를 퇴치하려고 고양이 인형 100개를 회수하는 그런 느낌. 네, 요괴선사. 여섯 번째 띠부띠부실. 바로 까졌어. 자쿰입니다. 메이플 스토리 최초로 등장한 보스 몬스터. 팔다리 많아서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 이 중에 어느 거? 딸기! 완전 냄새가 그 후레쉬베리 냄새. 와, 이게 거의 최고로 젖어버렸어요. 짠! 진짜 후레쉬베리랑 똑같은 맛 나요. 터진 후레쉬베리? 일곱 번째 띠부띠부실. 하나, 둘, 셋! 페페가 나왔습니다. 아니, 나 진짜 유명한 애들만 나와. 펭귄과 애들이죠. 보통 예티랑 좀 같이 다니는 그런 친구. 페페. 이 오늘의 마지막 빵. 예티의 메이플 크림 샌드. 빵을 뜯자마자 그 메이플 시럽 향이 엄청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생크림에 메이플 시럽 뿌리고 이렇게 섞은 다음에 식빵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꽉 누른 그런 느낌. 마지막 띠부띠부실. 하나, 둘, 셋! 비틀이 나왔습니다. 리플의 동쪽 숲에서 나타나는 비틀. 킹밖에 생겼음. 짠! 제가 지금까지 본 띠부띠부실. 이렇게 총 10가지를 모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닦아서 메이플을 리뷰할 줄 알았으면은 어릴 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때 크아랑 헤이즈 런너, 러브비트, 알투비트에 미쳐있어가지고 오면서 약간 컨닝페이퍼 준비해가지고 같이 소개해드렸는데 저는 빵은 포켓몬 빵이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 그 파이리의 핫소스 팡 그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구하고 싶은데 구할 수가 없어. 먹고 싶은데. 어쨌든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